신쿡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자취한끼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한데, 저번에 제가 마라칸 치킨 먹었잖아요. 그때 남은 걸로 치밥을 먹는다고 뒤에 언급을 한번 했었는데, 어우, 내일 이걸로 치밥 먹어요. 만들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만들었던 레시피를 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치밥을 만들어 볼 거예요. 좁은 걸로 할까? 넓은 걸로 할게요, 그냥. 짠! 치킨 이렇게 배달 왔습니다. 언제 먹어도 언제 봐도 맛있는 치킨. 가슴살을 위주로 뜯어줄 거예요. 퍽퍽살 말고 그냥 부드러운 살 있잖아요. 다리, 날개 막 이런 거로 하면 더 맛있어요. 더 맛있는데 그거는 그냥 먹어도 맛있잖아요. 근데 퍽퍽살은 조금 그냥 먹으면은 조금은 퍽퍽하잖아요. 다리랑 날개 이런 부드러운 건 제가 그냥 치킨으로 먹고 튀김옷은 버려요 하지 마세요. 튀김옷도 같이 넣어주세요. 튀김옷에 이제 양념이 싹 다 배어 있잖아요. 튀김옷을 넣어야 맛있어요, 여러분. 근데 닭가슴살은 두 개만 뜯었는데도 양이 많네. 하나만 더 뜯을까? 그 다음에 캐슈넛이 있거든요? 캐슈넛을 꼭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 피쉬볼. 피쉬볼은 이것도 손으로 이렇게 으깨주세요. 그 다음에 이 고추. 조금 손으로 이렇게 뜯어가지고 한 다섯 개? 그 다음에 양념 소스. 오, 소스른다. 소스도 한 두 큰술에서 세 큰술 정도. 마요네즈 여러분, 필수입니다. 이게 마라 특유의 향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알싸하고 얼얼함을 마요네즈가 탁 잡아줘요. 마요네즈를 두 큰술 정도? 이제 잘 섞어주면 됩니다. 이게 대체 무슨 비주얼이야 하실 수도 있는데요.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언제 먹어도 맛있는 치킨과 치밥. 잘 먹겠습니다. 아니야, 치킨부터 먹어야겠죠? 같이 명불허전. 이건 매운 고추 딱 같이 먹어야 돼. 이만해요. 여러분 진짜 이거 시켜 먹으면 찌밥 꼭 드세요. 말 필요 없어. 매운 고추를 아예 통으로 하나 올려서 먹어볼까요? 그래도 그렇게 안 매워요.
캐슈넛도 같이 들어있잖아요. 마요네즈의 고소함과 캐슈넛의 고소함이 또 틀려요. 그리고 요 피시볼. 와, 방금 그냥 피치볼하고 고추 먹었거든요? 와, 매워, 매워. 역시 마요네즈랑 밥이랑 얘네가 중화를 해줘가지고 안 매운 거였구나. 아, 맵다. 조각 정도야. 밥 반 공기 좀 넘게? 한 공기 하면은 양이 좀 많을 거예요. 이건 배부를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요즘 마라에 너무 빠진 것 같아. 제가 그때 마라롱샤 만들었잖아요. 그때 남은 소스를 뭐 짬뽕 먹을 때나 뭐 국물 같은 거나 뭐 다 그냥 마라 소스 그거 넣어가지고 먹어요. 충족됐어. 내일 휴학 나가는데 내일 치밥 한 공기짜리 만들어 먹으면 되겠다. 오늘은 그냥 거의 식사를 하는데? 왜냐면 오늘 좀 배고팠거든요. 방금 피시볼 그거 으깬 거를 딱 혀에 닿았는데 이것도 잘 어울려. 이거는 또 내일 치밥을 또 만들어 먹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치밥은 진짜 강추해요. 알겠죠 여러분? 만약에 이거 시켜 드신다면은 치밥은 마요네즈랑 해가지고 꼭 드셔보세요. 오늘 먹방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만들어봤으면 하는 요리나 먹어봤으면 하는 요리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